영상을 보신 후엔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저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안녕하세요. 줄라입니다. 오늘은 다시 배우는 왕초보 생활 영어 31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동사의 과거형을 배운 뒤에 다양한 예문들을 만들어 보았어요. 오늘은 뭐뭐 하지 않았다 와 같은 과거의 부정문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굉장히 쉽고 간단하니까요.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자, 우리 오늘은 나는 학교에 안 갔다 라고 한번 말해 볼게요. 자, 천천히 차근차근 해볼까요? 나는 가다 어떻게 말했죠? 나는 가다, I go. 자, 나는 갔다 하고 과거로 말하고 싶으면 고의 과거 went를 이용해서 나는 갔다, I went 라고 했죠. 그럼 오늘처럼 나는 안 갔다 하고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자, 굉장히 쉬워요. 우리 하다 영어로 뭐였어요? 하다, do 였죠? do의 과거, 했다는 did예요. 그래서 안 했다 라고 할 때에는 did 뒤에 not을 붙여서 did not 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안 했다가 did not 이었으니까 나는 안 갔다. I did not went 라고 말하면 될까요? 아니요. 이렇게 말하면 살짝 아쉬워요. 자, 앞에서 우리가 이미 need not 하고 동사의 과거형을 써줬죠. do의 과거를 써줬어요. 그래서 뒤에는 또 과거가 나오지 않아요. 과거, 과거 중복되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 과거를 써줬으면 뒤에는 이렇게 동사 원형을 이용해서 써줘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해서 나는 안 갔다 하고 싶으면 I did not 동사 원형 go 라고 해줘야 맞아요. 자, 어때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럼 학교에 어떻게 말한다 했죠? 장소 앞에 to를 붙여서 to school. 자, 정리해 볼게요. 나는 학교에 안 갔다. I did not go to school 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did not은 줄여서 didn't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I didn't go to school 이렇게 말해줘도 괜찮아요. 그럼 나는 안 갔다 어떻게 말한다고요? 나는 안 했다. I didn't. 가다 go 해서 나는 안 갔다. I didn't go. 나는 안 먹었다. 나는 뭐뭐 하지 않았어. I didn't. 먹다. eat. I didn't eat. 나는 안 마셨다. I didn't 마시다. drink. 나는 안 샀다. I didn't 사다. buy. I didn't buy. 나는 안 만났다. I didn't 만나다. meet. 나는 안 가졌다. I didn't 가지다. have. I didn't have. 나는 씻지 않았다. I didn't 씻다. wash. I didn't wash. 나는 안 왔다. I didn't 오다. come. I didn't come. 자, 어때요? 뭐뭐 하지 않았다. didn't 뒤에 동사 원형만 붙여주면 되는 거였죠? 자, 계속해서 연습해 볼게요. 나는 안 물어봤다. I didn't 물어보다. ask. I didn't ask. 나는 사랑하지 않았다. I didn't 사랑하다. love. I didn't love. 나는 좋아하지 않았다. I didn't 좋아하다. like. I didn't like. 나는 생각하지 않았다. I didn't 생각하다. think. I didn't think. 나는 넣지 않았다. I didn't 넣다. put. I didn't put. 나는 공부하지 않았다. I didn't 공부하다, study. I didn't study. 나는 만들지 않았다. I didn't 만들다, make. I didn't make. 나는 일하지 않았다. I didn't 일하다, work. I didn't work. 라고 말해주면 되겠죠. 어때요?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럼
좀더 디테일하게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나는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았다.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나는 공부하다. I study. 안 했다. didn't. 또는 어떻게 말한다고요? did not 이라고 해도 좋아요. 또는 did not 이라고 해도 좋아요. 자, 나는 공부하지 않았다. I didn't study. 무엇을? 영어를. English. 나는 영어 공부하지 않았어요. I didn't study English 라고 말해주면 되겠네요. 자, 하나 더 연습해 볼까요?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았어. 자, 나는 사랑하다. I love. 안 했다. didn't. 또는 did not 이라고 말해도 좋아요. 나는 사랑하지 않았다. I didn't love. 누구를? 너를. You.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았다. I didn't love you. 라고 말해주면 되겠네요. 자, 어때요? 오늘도 didn't 하나 배웠을 뿐인데 또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었죠? 자, 오늘 줄라이에 다시 배우는 왕초보 생활 영어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주자주 반복해서 봐주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